네, 안녕하세요. 전태 선수입니다. 1년 9개월 동안 이제 군 복무 마치고 돌아왔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또 그 돌아온 팀이 다시 제주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몸은 또 멀리 떨어져서 또 다른 팀에서 이제 몸 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 기간 동안 잊지 않고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몇 분의 팬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제주를 사랑하고 또이 팀에 소속감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그런 팬들 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경기장에 나가서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준비 잘 해서 더욱더 성장한 그런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사실 선수로서 그런 경쟁심이 없으면은 또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좀더 크게 생각해서 팀이 그런 경쟁보다는 뭔가 한 팀이 원 팀이 되는 게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경쟁심보다 좀 팀에 도움될 게 뭔지를 생각하고 올 시즌을 그렇게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.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런 경쟁은 충분히 서로가 노력하고 또 경쟁해서 좋은 선수가 되는 게 맞는 거니까 예, 지금은 그런 경쟁심을 가지면서도 더큰 거는 팀을 위해서 뭔가를 할수 있을지 그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일단 군복무를 마쳐가지고 너무 기분 좋고 또 이렇게 다시 팀으로 돌아와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일단 공격수 자리에서 계속하다가 이제 안산에서 이제 수비수에서 한번 뛰어봤는데 위에서 좀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. 이제 볼 관리나 뭐나 다좀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이게 다 경험이 된것 같아요. 글쎄요,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내가 경기를 뛴다는 것보다는 일단 이번 주에 전북전에서 좀 이기고 이변 있게 좀 저희가 상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게 최우선인 것 같고 우선 상위에 올라간다 하면은 거기에 이제 또 문경 선수나 아니면 또 포워드 이제 현이랑 뭐 경쟁을 해가지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예,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글쎄 군대를 갔다 가면서 제가 또뭐 제주로 왔는데 좀 좋은 모습이 보일지 안 보일지는 그것도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여가지고 항상 뭐 경기에 나가게 된다면은 팬 여러분들께 또 좋은 모습 또 팀의 좋은 모습 볼수 있게 잘 준비하고 노력을 하는 게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.